그 여성 잡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호소력은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다양한 허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에도 허구 중에 여러 개 중에서 예를 들면 광고의 시각적인 허구도 있고 여성 잡지에 이런 가구가 뭐 집이 실리면 집도 아주 잘 정돈된 집 사진 찍어서 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정돈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에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나도 이런 데 살아야 되겠다. 응? 또 음식도 이렇게 음식 사진 찍어 놓으면 진짜 깨끗하고 멋있게 나오는데 실제 그 집에 가면 그렇게 나오냐? 그렇거든 이게. 응? 그러니까 시각적인 허구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허구도 있고 연재 소설 꽁트 실제 허구도 픽션도 있고 그다음에 유명인이나 평범한 남녀의 이야기를 싣지만 그것도 현실 속에서 부딪히기 어려운 얘기들을 싣고 함으로써 다양한 허구들로 구성해서 그걸 통해서 그걸 보면서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답을 구하거나 이데올로기적 위안을 신화적인 위안을 얻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서 그런 광고 존재의 조건인 광고주의 관심 때문에 그 층에 맞는 상품을 선전함으로써 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를 통한 쾌락을 얻도록 추동을 하고 그래서 그걸 사면 너 행복해져 이런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꼭 소비하게끔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멋진 사진들 실어가지고 그 이미지 자체로서도 즐거움을 주죠 여성지가 이미지 자체로 즐거움을 주면서 꿈을 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날씬한 몸매의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있으면 속옷이 있으면 여기서는 뭐이 속옷 사면 나도 이런 날씬해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람이 그러나 나도 이런 몸매를 가질 수 있어 또는 가진 적이 있어 언젠가는 가질 거야 이러면서 그 멋진 사진을 보면서 꿈을 꾸게 만들므로써 그래서 보면 여성지에 외국의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특급 호텔 사진들을 찍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꿈을 즐기게 해서 실제 소비를 통한 쾌락 플러스 소비를 통해서 허구적인 그이 응답을 갖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실려 있는 이미지 자체로서의 즐거움을 통해서도 또 이데올로기죠 허구적인 해답을 자꾸 내리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통한 쾌락을 겨냥하고 광고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최종적으로 구매된 것을 성공적인 것이며 즐거움으로 여기게끔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는 실용적인 조언에 따라서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이 물건을 사면 넌 알뜰한 엄마야. 이 물건을 사면 너는 정말 훌륭한 아내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그게 바로 여성지가 하는 호명의 기능입니다. 호명의 기능. 알뜰시 용어를 하자면. 그래서 산 것, 그게 성공적인 거다. 구입한 것, 그게 성공적인 거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현실의 문화적, 사회적 구조와 속박 바깥에 존재하는 신화적인 여성을 전제로 해서 그런 신화적인 여성에 다가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호명 기능을 여성지가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석을 하냐면 여성지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효과를 또 발휘하느냐. 여성 집단 전체의 허구적인 집합성도 창조를 해낸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독자들을 여자라는 점에서 동질화시켜서 동질적인 집단인 듯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은 그 기사나 이걸 통해서 어떤 의식을 갖게 만드느냐. 우리 여자들은, 우리 여자들. 이런 실제로는 그 독자들 사이에도 서로 굉장히 다른 사회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여성지를 다른 사회적 조건에 여자들이 보면서도 우리 여자들이라는 일종의 허구적인 동질성을 갖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여성지에 독자와 편집자 사이에 무슨 독자 투고, 편집자 대담 이런 게 대답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여성지 분석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상호 교류를 분석해보니까 독자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해결책을 권장하는 그런 대답이 거의 대다수라는 분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돼. 당신이 열심히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
다른 여자와 혼전 섹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자가, 그 순결, 우리 개념으로 순결을 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 뒤에 부인의 혼전 섹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그 독자가 편집자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응? 보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사회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남자가 이중적인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건 바로 우리 사회 남성들이 자기는 혼전에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져도 좋고 여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 그 남성 전체의 이 의식이 문제가 있고 그 이중 잣대를 없애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가면 좋은데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 어쨌든 남편을 잘 위로해 보세요. 남편을 이해해 주세요. 남자는 다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는 개인적인 해결책을 권장하는 얘기들이 스토리가 거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당신 인간 승리에 이른다 해요. 근데 인간 승리의 공통점은 여성주의에서 등장하는 인간 승리의 공통점은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변화가 아니고 감정적인 거 이런 요소를 부각하는 기사들이 실제로 많더라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지가 그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뭐 여성지 예가 별로 없어서 한번 그 여성지 예를 한번 들어봤고 멜로드라마 예는 유명한 예죠. 멜로드라마 예는 뭐 대표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도구로 비판하잖아요.